예, 오늘은 관현대 68회 3일차 1번 문제를 잠깐 살펴보고 문제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 2, 3일차에 남아있던 그 입력 디바이스의 특성이라든가 배열 순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3일차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됐을 때 그리고 B, C가 OFF가 됐을 때 모든 조건이 유효한 거고요. 여기에 그 타임 차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셀렉트 스위치 C도 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푸시 버튼 A에 상승했지 포지티브 신호를 가지고 점등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의 상승 신호에 정지 조건이라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 구간이라는, 예를 들어서 PLB, PLD가 점등하고 있는 구간이라면 PLB, PLB, D, 얘가 점등하고 있는 구간에 푸시 버튼 B가 눌러지면, 이런 지문이 예를 들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앞에 있는 말이 좀그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써놓은 건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복하는 구간이 있고요. 반복하는 구간이, 반복 이렇게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푸시 버튼 B가 눌러지는 정지 구간이 있습니다. 정지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정, 실제로 이제 정지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는 지금 이 PLB와 PLD가 켜지는 이 구간에서 이 신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지 구간에서는 그 다음 칸인 PLA와 PLE 구간, 그러니까 초로 따지면 1, 2, 3, 카운터로 따지면 0, 1, 2가 되는 데를 빼먹고 이 정지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패턴을 보면 시작을 여기서 하면은 1, 2, 3 아니면은 카운터로 0, 1, 2라는 구간을 반복을 하고요. 이때 정지 조건이 여기 필요 없는 그림이, 아,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그림이죠. 하나 복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구간이 보면은 지금 세 번째, 그러니까 0, 1, 2가 되는 구간에서 푸시 버튼 B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지 구간에서는 그 앞에 이제 0번째 구간, 그러니까 사이클로 따지면은 0번째 구간에서 정지 신호가 발생했으면 그 다음 정지 구간에서 1번째 구간에서 발생을 했으면 그 다음 정지 구간에서는 이두 번째, 두 번째 구간에서 발생을 했으면 그 다음 정지 구간에서는 0번째, 이렇게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시간이 제외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점등되는 부분만 이빨이 빠지듯이 이렇게 점등되는 부분만 이빨이 빠지는 거지 그 부분이 단축이 되는 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저 관찰력이나 이 집중을 해서 이 그림을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기능장 지금까지 나와 있는 타임 차트 중에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된, 그러니까 어떤 구간 개념이 나오고 조건을 입력하는 구간이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 정지하는 구간이 있는 이런 새로운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중력을 가지고 얘를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강 이까 이까 하고 쳐다봤다가는 실수하기도 딱 좋은, 좀 3일차 되는 부분이 해석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3초짜리 타이머가 반복하는 것을 문제를 하나 풀어놨고요. 그러니까 GitHub에 올려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 방법은 링 카운터를 이용해 가지고 1초 간격으로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다시 반복하면서 어느 카운터가 증가할 때, 카운터 값일 때이 푸시 버튼 B 시그널이 발생했는지 그걸 기억해 놨다가 정지 구간에서 그 시간의 다음 시간대를 건너뛰는 뭐 그런 조건문으로 피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현도 68에 3-1, 당연히 제일 처음 해야 될게 변수 설명.
더블 클릭해서 선택 완료해서 그리고 메시지 있어서 나가요. 보시거든. A. B. 나가요. 그리고 마이스터스나 B자로부터 B 사공을 클릭. 동작을 해줘. 그다음에 해야 될 게 IO 파라미터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CPU 타입을 선택해 주고요. 프로그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lect Switch A, B, C를 조건을 다 입력할게요. F3, SS,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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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오프, SS, C도 오프 입대. 변수 입력을 해놓으면 이런 게 좋아요. 없는 변수 입력했을 때. 체크를 해줍니다. 이런 조건이 됐을 때만 유효하죠. 그때 푸시 버튼 A에 포지티브 신호가 발생하면 점등 시작이죠. Shift F1 푸시 버튼 언더바 A, A가 푸시 버튼 언더바 A, A가 발생하면 이 조건이 발생했다 해서 Set F, Shift F3 M0 값이 M0를 세팅을 하고요. 일단 그 1초짜리가 반복해서 그 카운터를 0, 1, 2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링 카운터를 한번 사용할게요. F3 M0가 켜졌을 때 타이머 T0에 1초짜리를 반복해라는 비접점 T0를 넣어주면 M0가 켜진 순간 반복이 되죠. 그 반복을 하면서 T0가 한 번씩 켜질 때마다 F1 T0를 한 번씩 켜질 때마다 링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킬 거예요. CTR C0 E. 그러면 0, 1, 2, 0, 1, 2 이걸 반복을 할 겁니다. 0, 1, 2, 0, 1, 2를 반복을 할 거고 이게 켜주고 있을 때 이 정지 조건이 입력이 되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M10이 켜지고 있는 이때 신호를 받아야 되죠. 푸시 버튼 Shift F1 포지티브 입력으로 뭐가 왔냐면 푸시 버튼 PC 버튼 B가 입력이 들어온다면 그 입력이 들어왔다는 값을 저장을 해 놓으면 되죠. Shift F3 M1으로 저장을 해 놓고 그때 해야 될 일이 동시에 또 뭐가 있죠? 카운터 값이 얼마였을 때 그러니까 어느 단계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 값이 눌러졌는가를 그 순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MOV C0 값을 D0 값에다가 그 순간에 무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M1이면 M1이 발생을 했다면 진행을 안 해야 되죠. 눌렀으면 그 다음에 것은 누르고 나면은 끝나고 이 한 사이클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정지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지 구간으로 M1이 켜졌다면 그리고 카운트가 CTR 2까지 다 진행을 해야죠. C0까지 갔다면 M1이 켜지고 C0까지 갔다면 이 말이죠. 여기서 눌러졌지만은 여기까지는 다 진행을 해야 되죠. 정지 조건 구간을 다 소화를 해야 되면 M0를 리셋을 해버리면은 여기까지는 다 한 사이클을 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M0를 리셋을 한번 해보죠. Shift F4 M0 그리고 M0가 리셋이 되고 지금 현재는 M1이 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B접점 자 M0는 꺼졌고 A접점 F3 M1이 켜졌다는 것은 지금 이게 눌러지고 지금 이 구간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3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돌리죠. TON, TON의 30.
3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돌리면서 이 3초는 언제 꺼져야 되냐면 다 하고 자기 역할을 다 하면은 그 M1의 역할을 죽여버리면 되죠. Shift F1 T1에 T1 값이 3초가 되면 Shift F4 M1 자기 자신을 리셋시켜버려. L을 리셋시키면 더 이상 여기까지 3초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이 3초는 if문으로 구간을 물어가지고 조건으로 타임 구간을 물어가지고 시간을 켜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리셋 조건 Shift F9 셀렉트 A나 B, C가 상태가 바뀌게 되면은 리셋을 해야 하는데 출력으로 M100을 하나 이랬다가 나중에 M100만 리셋을 하겠습니다. M100 리셋 조건을 만들어주죠. 일단 여기서 리셋해야 될게 Shift F4 M0 리셋해야 될 거거든. 당연히요. Shift F4 M1도 리셋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카운터 C0를 썼죠. Shift F4 C0 리셋하고요. 그 다음에 D 값을 워드 값을 썼으니 얘는 무브 MOV 0를 D0에다 그럼 다 리셋이 있나요? 또 하나 여기가 이 조건이 하나 있네요. 자기 사이클을 다 돌고 나면 다시 어떤 리셋의 어떤 신호가 없이도 바로 푸시 버튼 A에서부터 초기화가 처음부터 리셋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이 다 끝나는 이 단계.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3초짜리도 다 돌았을 때 컨트롤 L 이 단계에서도 하나 리셋이 필요하겠네요. 여기다 그냥 출력으로 F9 M101 하나 넣어줍시다. 그리고 여기다 병렬로 M101 이렇게 넣어주면 자기 사이클을 다 돌고 나서 자동으로 리셋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출력 부분 해볼까요? 그런 출력 부분 아니 M0가 켜지고 나서 그 카운터의 숫자에 맞춰서 ABCD가 켜지면 되죠. 1초씩 켜지는 거니까 F3 M0가 켜지고 카운터가 이퀄이죠. 이퀄 C0가 0일 때 PL C가 켜져야죠. PL 언더바 C. 그 다음 켜져야 될 게. 카운터가 1일 때 PL B 해주고 이것도 1일 때 PL D가 켜지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것 카운터가 2가 될 때, PLA가 켜지고, 맨 마지막에, D가 될 때, PL, 언더바 E. 이렇게 일단 켜지면은, 될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을 켜야죠. 이 부분을 어떻게 켜면 되냐면, 우리가 이 시그널은 그 카운터로 잡았으니까 카운터로 보고요. 카운터에서 잡히면은 그 다음에 11에서 20, 1에서 2초 사이에서 빠져야 되고요. 정지 구간이. 만일에, 2초, 카운터가 1인 구간에서 잡혔다면 그 다음에 카운터가 2초에서 3초 구간에서 빠져야 되고, 점등이 빠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건문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이미 그 조건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네, 이제 M1이라는 것은 정지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m1이 될 때, 작거나 같다 3, 21보다 크고, t1이, 30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이럴 때 켜져야 되는데, 어떤 조건일 때는 켜지면 안 되는 조건이에요. 만일에 그 전에 여기 정지 구간에서 숫자, 여기 두 번째 구간, 카운터 1이 됐을 때, 카운터가 하는 게 카운터 1을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값은 켜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죠. F10, not. C0가 1이 아닐 때. 1이, 1일 때는 켜지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 한번, 또 한번 PLA가 켜져라. 이 조건이 어디하고 같아요? PL, D 조건도 E의 조건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PL, B 두 번째 조건이 되려면, 이거는 구간이 11부터 20, 이 구간에서 켜지는 건 맞는데, 얘는 카운터가 뭐가 됐을 때, 0, 0 값이 카운터가 0인 구간에서는 본인들이 켜지면 안 되죠. 카운터가 0인 구간에서는, 0인 구간에 정지 신호를 받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세 번째 PLC는, 컨트롤 V, PLC가 켜지는 구간이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가 1부터 10까지고요. 10부터 10이고요. 11부터 20 맞고요. 그녀가 C의 C는 그가 21부터 30이 되는 이 구간에 켜지는데 얘가 켜져서는 안 되는 구간이 E 카운트가 E인 구간에 진입하면 얘는 켜지면 안 되는 구간이죠. E가 아닌 경우에만 켜져야죠. E가 아니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여기서 1번 문제까지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스템 모니터를 켜고요. Select A가 선택이 돼야 되고요. 그럼 여기 조건이 그냥 푸시 버튼 A가 발생하면, 해야죠. 땅, 반복. 그 다음에 얘가 눌러주는 순간 그 해당 구간은 빠지고 다음 구간에서 눌러볼게요. 하나 둘 땅. 이상한데 리셋. 이 부분 좀 이상합니다. 보세요. 자, 푸시 버튼 B가 눌러져서 M1이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M1이 켜지고 나서 제가 나머지 그 정지 조건 구간을 다 돌기 위해서 C0가 다 자기 값이 2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M0를 리셋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문제가 하나 있네요. 무슨 문제가 하나 있냐면 C0가 되는 조건은 바로 0, 1, 2가 되고 나서 2초가 다 지나고 0이 될 때까지가 이 전체 구간이 완성되는 구간이에요. 그잖아요. 0, 1, 2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지금 2가 여기서 진입하자마자 이 값이 0이 돼가지고 M0를 리셋해버리니까 그 타이머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멈춰, 이 구간을 멈춰야 되는데 한번 켜지고 멈춰야 되는데 바로 끝나버려요. 바로 이렇게 양쪽 그 A하고 A램프, E램프가 한번 1초간 진행하고 꺼져야 되는데 바로 꺼져버리는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바로 M0를 리셋하면 안 되고, 더 1초간, 비록 C0가 됐더라도, 1초간 더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컨트롤 Q. 런중 수정으로 해서 컨트롤 Q를 눌러서, 컨트롤 L, 한칸 벌리고, F10, TON, 타이머 3번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1초를 더 진행을 시켜라. C0가 비록 이 값이 됐더라도 T3가 되면 그때 M0를 리셋해라. F4, M0. 이렇게 하면 1초 동안 기다렸다가 M0가 리셋되니까 나쁠 것 같네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W로 컴파일 앤 다운로드를 하고요. 해볼까요? Run. Stop. 뭐라? 스톱이 안 되네. 뭐라? 이 시절을 계속 반복하지. 아하, 여기다 재밌는 현상이 하나 벌어졌네요. 자, 보세요. 지금, 저는 그 프로그램 짜는 게 이게 들어쓰기나 이 노드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의 그 가독성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밑에다 이걸 넣어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얘들 조건이 지금 한 번에 해석을 해요. 노드가. 같은 노드가 여기서 분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면, C0가 2가 됐어요. 2가 돼서 여기에 1이 됐습니다. 1. 그리고 1이 되고 나서, 1초 돌죠. 1이 되고 나서 1초를 돌고 나서, 1초 돌자마자 M0가 리셋이 되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드 밑에 있는 얘는 한 번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얘하고 시퀀스를 순서를 가지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값과 이 값은 동시에 전멸을 합니다. 동시에 같은 노드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어떻게 분리를 해줘야 되냐면 얘를 요 밑으로 이렇게 분리해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T3가 ON이 되고 나서 리셋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스캔 타임이 얘를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밑에다 걸어놓으면 같이 해석되기 때문에 T3가 리셋을 하려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서 이게 유효해져 가지고 이 CTR의 카운터 값을 증가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CTR이 2가 됐다가 1로 바뀌어버리니까 얘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 밑으로 갖다 놓으면 아마 얘가 리셋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해석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작동하는지. 자, 하나, 둘, 땅, 땅. 자. 봅시다. 두 번째 눌렀어요. 나중에 깨질 때세 번째 것까지 해야 되죠. 하나, 둘, 뭐야 다시. 예, 이 부분 구간을 잘못했어요. PLC부터 하면은 1에서 10초가 먼저 켜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에서 20, 여기는 21에서 30, 밑에도 21에서 30. 이건 잘못했습니다. 컨트롤 W 하고 보겠습니다. Z.
눌렀을 때, 하나, 둘, 이제 꺼지고, 다시, 불 켜고, 포켓몬, 번째 꺼지고, 첫 번째 눌렀을 때, 두 번째가 꺼져야죠. 세 번째, 켜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